다시 투 명사 어떻게 생겼다고? 투 플러스 동사. 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투 플러스 형용사 아니야. 알겠지? 은근히 애들이 실수합니다. 형용사가 동사인 줄 알고. 그리고 투 부정사에게는 몇 가지 역할이 있다?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역할? 네, 명사의 역할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다? 투 부정사가 문장에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투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될까?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 자, 그럼 투 부정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네, 뭐뭐한 것을을 하시면 되고요.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네, 서술하시면 돼요. 뭐뭐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명사적 용법에서 또 다른 거 알 수 있는 거 보이죠? 뭐 플러스 뭐? 의문사 플러스. 네,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그럼 where to go 하면 뭐지? 어디로 갈지? What to do? 무엇을 할지가 되겠죠. 그리고 주어가 너무 길어서 생긴 문법. 그렇지. It to, 가주, 진주. 뭐는 안 된다? That to 또는 this to 절대 죽었다게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랑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은?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를 내 덩어리로 바꿔서 쓸 수 있었어. 일단 의문사부터 똑같이 먼저 써줘요.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 그럼 얘들아, what to do? 이건 어떻게 고쳐요? 주어가 I라고 치면? What I should do가 되겠죠. 잘했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으로 갈게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쓴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네, 좋아요. 명사를 수식할 거야. 어디에서? 명사의?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투부정사 쓰고 명사를 쓰면 꽝이에요. 명사 쓰고 뒤에다 투부정사 쓰셔야 됩니다. 근데 명사는 원래 누구의 수식을 받지? 형용사의 수식을 받잖아. 그래서 가끔씩 형용사랑 투부정사가 둘 다 명사를 꾸며주고 싶어하는 때가 발생해. 그럼 우리 어떻게 쓰죠?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예를 들어 따뜻한 마실 무언가 어떻게 쓴다고 그랬지? Something cold. Something 이란 명사 쓰시고요. Hot이라는 형용사 쓰시고요. To drink라는 to 부정사를 쓰면 됩니다.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고 뭐가 있었죠? 형용사적 용법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온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지? 비투용법이라고 부르죠. 여기 몇 개가 있더라? 네,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얘기해 봅시다. 예정, 의도, 의무, 가능. 고1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 혹시 이
문제 감정의 원인인가요? 이게 뭐냐면 진짜 감정을 설명하는 거야. 투부정사로. 예를 들어 I was sad. 나는 슬펐다. 왜 슬펐는지 뒤에 투부정사를 설명해 주면 돼. To lose my cell phone. 그럼 무슨 뜻이 돼?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슬펐다. 그래서 뭐 sad, happy 감정이 또 뭐 있지? 슬퍼, 기쁘고 또 뭐가 있지? 예를 들어 shocked, 깜짝 놀랐어. surprised, 이렇게 막 놀랐어. 막 excited, 즐거웠어. 이런 감정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거의 100이면 100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기분했다 라고 해석하면 너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형용사 수식. 무슨 말이냐면요,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 수식으로 쓰이는 애는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있어요. 얘들아, 우리 이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 투투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고 외웠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냐면 투부정사 하기에 너무 뭐뭐하다. 부정적인 의미는 맞는데 못하겠다는 뜻은 사실 아니었어. 그 정도로 좀 저 안 되겠는데? 이런 의미예요. 그럼 봐봐.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Too tight to wear. 모두들 공감하는 입기에 꽉 낀다. 투부정사 하기에 형용사하다. 부사하다.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하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에 부사하다. 그럼 뭐뭐 하기에 형용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면 즉 얘들아 원래 너네가 알고 있는 조건은 뭐야? if죠. if. if를 안 쓰고도 투부정사로 얼마든지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거기 예문 볼까요? 아, 조건이 D번이네요. for the. 아, 네. 조건을 보면 to see him paint. D, 걔가 그 남자애가 페인트 칠하는 거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는 거 보면 you wouldn't believe he was just three. 걔가 아직 세 살밖에 안 됐다는 걸 믿지 못할걸? 이런 의미예요. 세 살이 페인트 칠을? 부모님이 걔한테, 애기한테 시키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뺏어오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는요, 진짜 결과야. 아마 예문 봐보세요. The boy grew up. 남자애가 성장했다. 성장해서 to become a fashion designer. 결과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다. 성장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다. 일단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해석해요? He lived. 그는 100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판단의 근거인가요? 마지막? 아, 여섯 개 다 나와 있구나. 판단은 근거. 이거는요, 아우, 뭐뭐뭐 하다니. 하다니. 걔도 참 그렇다. 예를 들어, 거긴 예문을 일단 하나 봅시다. She must be smart. 여기까지 해석해봐. She must be smart. 어, 여기 must는 강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똑똑함이 틀림없어.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다니. 너무 잘했어. 그 문제를 풀다니 그녀는 영재가 틀림없어. 자, 그럼 선생님이 쓰는 문장도 한번 해석해봐.
바보 같은 이란 뜻입니다. 해석해봐. 미영아, 너를 다시 믿다니 그를 바보이고 싶은데. 지호야, 해석해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봐도 돼. 천천히 하세요. 어게인이 다시 다시 네. 미영아 다시 허는 그녀가가 아니고 그녀를 위해. 빌리브 믿다. 그녀를 다시 믿다니 그는 바보 같은. 옳지. 경모 해석해봐. 그녀를 다시 믿다니 그는 해석해봐. 그녀를 다시 믿다니 그는 바보임을 틀림없이. 전부 다 맞으셨습니다. 아래 풀어보세요. 자,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영상 일단 멈춰 놓은 다음에 아래 있는 체크 푸세요. 풀고 나한테 카톡 보내. 정답이 뭔지. 영상 끝나고 보내는 게 아니고 보고 있는 도중에 보내는 거야. 이게 왜 하냐면 미션입니다. 영상을 엄청난 배속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띄엄띄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테스트입니다. 과연 민서랑 승현이 중에 누가 연락이 안 오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누가 띄엄띄엄 보고 있는지 내가 알아낼 거야. 조건에 동의하세요? 조건에 동의하지 않나요?
조건 지윤이는? 그쵸, 그쵸. 그녀가 뭐 춤추는 걸 본다면 걔가 되게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할 거야. 자, 세 번째 A번 손, B번 손, C번 손. 옳지. 오, 오늘 다 만장일치네? 그러나 왜 그게 그건지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봅시다. They must be close friends to play together every day. 자, 여기는 어떤 걸로 쓰였을까요? 여섯 개 중에. 걔네는 친한 친구임이 틀림없어. 이거 판단 아니에요? 판단이에요, 판단. 그럼 그 뒤에는 뭐겠어요? 판단의 근거겠죠. 어, 맨날 같이 놀다니 걔네는 친한 친구임이 틀림없어. 옆에 풀어보세요. 옆에 바쁜 사람은 쉬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S라이팅 학원 알아? S라이팅? 어? S라이팅이 정상이야? 빈쌤 안에는 그게 S라이팅이야? 아니, 정상 따르고 S라이팅은 따르고. 어, 같은 계열이야? 그 학원이? 네. 아, 그래? 나는 우리 학원도 항상 아, 사람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 학생이. 근데 정상, 김쌤, S라이팅 이렇게 하나지. 우리 학원 진짜 귀엽다. 옆에 다한 사람은 쉬세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으면 채점 해보고 쉬어도 됩니다. 선생님. 아! 드디어 질문하는 거야, 지윤아? 그 100 years가 100년이가 100억 맞죠? 승현아, 지윤아 방금 질문했어. 들렸니? 지윤 이따가 여기다 인사 한번 해줘. 네.
정윤이는 민서한테 인사 한번 해줘. 공식적으로는 지금부터 쉬는 시간입니다. 5시거든요. 5시 10분까지 쉬었다가 우리 독해 수업 나가요. 네. 네. 어, 뒤에 한 번 더 있어요. 어? 근데 저희 수요일에 한 번 나오고. 수요일에 한 번? 어? 와. 어, 안 와. 그래도 듣기는 해서 보내? 지윤이 너 맨날 맨날 보내고 있나? 주말 빼고 맨날 맨날 하고 있지? 네. 경무야, 경무는 카톡이 되게 가끔 오던데? 월수만 하는 거였나? 승현이가 월수 근무한다고 했던 거 같아. 그치 지우야? 네? 아니 그랬던 거 같아. 그치? 지우는 듣기? 어, 어떻게 하는 거였지? 너 월수만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너 낮에 한 번도 안 보냈지? 네. 지우 한 번도 안 보냈어. 일단 오늘 집에 가서 듣기 하나 하고 보내. 이 책을 아직 안 시켰어. 아. 아. 모르네. 시간 더 바로 시킬게. 네. 이게 뭐였어? 이게 뭐냐고? 네. 오, 셔츠 감정이네. 아. 어. 헷갈리죠? 되게 여섯 개나 있어서 쉽지 않을걸?
뒤에는요, 수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연장선이에요. 부사적 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투투 용법이라든지, 아니면 투투 용법의 반대, 긍정의 의미, 인어프 투부정사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의미상조어가 있네? 오케이. 자, 얘들아, 이투 가수 진주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이투 가수 진주를 이용해서 문장 하나를 쓰겠습니다. 자, 이번엔 5분일까요? 4일?
정윤아 이렇게 풀면 안 돼. 나에서 사람의 성격을 찍고 뭐 이러면 안 돼. 내가 지금 쓴 건요 2학년 경화 요즘에 실제 시험 문제였어. 이거 전교권에서 놀던 여자 한 명이 틀렸어. 나한테 분명히 수업 시간에 세네 번 그리고 교과서로 경고하면서 나한테 적어도 두 번은 들었을 건데 본인 머리 믿고 나이스만 보고 그냥 오브 체크해서 걔 틀렸어. 그래서 나한테 항의했어. 기출 문제에서는 오브였는데요. 기출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너네한테 분명히 가르쳐. 사람의 성격일 때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꿀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야? 아니야, 이거 친절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좋았다는 거야. 뭐가? To have a great time.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게 좋았다는 거잖아. 여기 사람의 성격이 나타날 부분이 아니죠. 문제는요, 제발 끝까지 읽어보시고요.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힌트 하나만 보고 우리 문제 고르지 맙시다. 진짜 약속하자.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꿀입니다. 갑자기 설명하다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진짜 기분 나빴어. 자, 이제 의미상 주어만 설명이 끝났어. 자, 아래로 내려가면 투투가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인형부 투가 먼저 나오나요? 아, 그래요? 그럼 투투부터 할게요. 투투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옳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it's too tight to wear.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enough to move it.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나는 강하다. 충분히 강하다. 뭐 할 만큼? 옮길 만큼 그것을. 나 그거 옮길 만큼 충분히 힘세랑 바꿔쓸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아까 써댓을 그대로 가져올 건데 enough to 부정사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그러면 can't를 쓸까 can을 쓸까? 그렇지. 자 선생님 봐봐. 그러면 to to는 so that can't. 그러면 enough to 부정사는 so that can. 자, 거의 공식처럼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쓰겠죠? 웃긴데? 근데 이 문장을 쓰면 웃기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I am so strong that I can move it. 이렇게 되겠죠. So that can. 여기는 so that can't. 다시 to는 부정이고 enough to 부정사는 긍정이기 때문에 so that can, so that can't 뭐랑 같이 쓸 수 있는지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빼놓은 게 있나? 자, 없으면 아래는 체크업 네 문제 풀고 같이 맞춰봅시다. 이걸 좋게 하나밖에 못하겠네. 자, 체크업 넘버 원. A 손, B 손. 아우, 원장일치 너무 좋아요. 맞죠? 봅시다. It took a long time for me to read the essay. Essay는요, 뭐라 그러지? 소설 말고? 어, 고마워. 똑똑히들. 고마워. 자, 이걸 해석해보세요, 경무야.
멍청하다든지 이런 게 없죠? 자, 2번은 A번 손, 2번 손, 3번 손, 3번 예를 C번 잘했습니다. 자, it was kind 가 동그라미였어요. kind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뭐야? 네, 제 사람의 성격일 가능성이 조금 높죠. 그래도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제발, 제발 나 부탁하죠. 제발 부탁합니다. 자, 그럼 뒤에 봅시다. To give up his seat. 오, give up, 포기하다. seat, 자리입니다. 자리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양보했다는 거겠죠. 그럼 사람의 성격 맞겠다. 그러면 of 힘이라고 할까요? for 힘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3번으로 갑니다. A, 손. B, 손. 옳지. 오늘 왜 이렇게 진행이 좋지? 안드리안, 안드리안이야? Adrian is too shy to speak in public.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말하기에는 너무 쑥스러움 많이 탄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쑥스러움 너무 많이 타서 말을 못한다는 거. 부정이야, 긍정이야. 네, 절대 인어부터 부정사는 아니죠. 투투 용법으로 가는데 나 잠깐 걱정되는 게 있는데 이거 앞으로 쌤이 그냥 줄여서 투투 용법이라고 할 거거든요. 쌤이 잠깐 불현듯 걱정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마. 이러지 마세요. 투에다가 어떻게 형부를 붙여. 이게 투부 정서야? 아니라고 했어요. 조심해. 자, 4번. This painting is cheap and for me to buy. 야, cheap이야, cheap. 싸다네요. 그럼 buy, 살 수 있다게요, 없다게요? 있다겠죠. 그러면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긍정의 의미겠구나.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하면 돼요. 중간에 for me 밑줄로 하세요. 이게 뭐예요? 나에게? 나를 위해? 뭐예요? 내가. 그러면 of me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야, 침이 사람의 성격이냐? 침이 사람의 성격이면 너무 기분 나쁜 말 아니야? 그치? 안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enough가 들어가면 충분히 싸다. 내가 사기에. 됐어요? 됐어요? 옆에 풀어보세요. 지우 너무 많으면 둘둘둘둘 이렇게 말단 학원에서 이렇게 풀어. 선생님 지우개 빨아볼게.
체크하세요. 승현이랑 민서도 부캐책 하고 오늘 나갈 부분이 몇 쪽이야 얘들아? 36쪽 펴서 옆에 있는 문제를 3분 안에 풀어보세요. 방금 딱 시간이 끝났어. 대박. 다 했어요? 경무. 몇 문제 했어? 한 문제? 경무가 엄청 신중한 성격이야. 근데 이렇게 해봐. 틀려도 괜찮으니까 내가 일단 이거 빨리 읽어본다. 이렇게도 한번 해봐. 지금 중이고 지금 실수해도 되는 날이야. 아무거나 다 도전을 여러 방법으로 해봐야 돼. 너만의 문제 푸는 방법을. 신중한 것도 좋긴 좋은데. 자, 봅시다. 봅시다 하면서 안 하네, 그치? 자, 보세요. You, 너네, may see, 볼지도 모른다, strange scene. 요상한 광경을 볼지도 모른다. 몇 형식? 자, 이때 may가 가진 의미 뭡니까? 내 몸을 잃지도 모르겠다라는 약한 추측을 가진 may라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c라는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자, after부터요. end까지 괄호를 쳐주세요. 그 다음에요. 이 after에다가 세모하시고요. 맞춰보세요. after가 전치사일지 접속사일지. 투표하겠습니다. 전치사 손. 접속사 손. 접속사입니다.
자, 얘들아 봐봐.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요? 조동사가 온다고? 아, 네, 주어 동사가 오죠. 네, 귀를 의심했어, 순간. 근데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 명사가 오죠. 즉, 선생님이 뭘 물어본 거냐면 뒷문장을 확인할 줄 아는 거. 자, 보세요. An American football game이 주어고 ends, 끝나다가 동사죠. 자, 그럼 여기 예쁘게 해석하려면은요, after가요, 이 괄 안에서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봐봐,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 너가 이상한 광경을 볼지도 모르는 이후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after가 지금 거기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 괄호를 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아메리칸 미식축구 게임이 끝난 이후에 넌 이상한 장면을 볼지도 모르겠다. 됐어요? 자, 글 써놓으세요. 여기 애프터는요, 접속사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물어본 이유는요, 그러면 애프터가 전치사일 때도 있다는 거겠죠. 뒷문장 봐보세요. 애프터에다 세모합니다. 이때 애프터는 전치사일까요? 접속사일까요? 전치. 뻔하죠. 전치사입니다. 왜냐면 뒤에 뭐 왔어? 빅토리, 승리라는 명사 하나만 달라왔잖아. 근데 봐봐. 선생님, 제 눈에는 players pick up도 보이는데요. players pick up도 보이는데요. 주어동사 맞지? 근데 after victory에서 끝났어요. 콤마 찍고 끝났어요. 그래서 victory만 보시면 돼요. 명사니까 얘는 쓰세요. 전치사입니다. 그럼 승리 이후에 players들이, 선수들이 pick up, 고릅니다. 선택합니다. Some Gatorade, 알지? 파란 음료수인가? 노란 음료수인가? 아, 약간 레몬색이지? 파워에이드가 파란색이죠? 를 뭐 이렇게 하신대요. Then은요, 그런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they.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구일까요? 앞문장에 있습니다. 항상 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네. 선수들이 포에다 콜이 뭔지 알아? 네, 부어버립니다. The cold sports drink, 차가운 스포츠용 드링크를 over, 어디에다가? over은요, 위에요, 위에. 어디 위에? their coaches head. 한국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안 하겠지? 나 축구를 안 봐서 안 하겠지? 내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코치님 머리에다가 부어버린대. 살 떨립니다. 더 뉴욕 양키가 아니라 자이언츠네요. 얘들 여기 봐봐. 대문자죠. 대대대대자. 이러면요, 사람 이름이거나 기관 이름이거나 건물 이름이거나 무슨 단체 이름, 책 이름 뭐 이렇습니다. 영화 이름, 소설 이름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읽는 대로 읽으세요. 더 뉴욕 자이언츠가 스타티드, 시작했다, 디스 트레디션, 이런 전통을 인 1985년에. 트레디션은요, 전통입니다. their coach, 그들의 코치는 was, 이었습니다. very strict 하고, 그리고 harsh, 뭐랄까, 되게 가혹했대. with the players, 본인의 선수들에게 되게 엄격하고 되게 가혹했대. during, 언제 동안? 연습 동안. 자, during에다가 네모하세요. during의 의미가 뭐라고요? 네, 어머, 근데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내 기억에 during 뿐만이 아니다. 뭐가 있지? for이랑 while. 어머, 그러면 for 뒤에는 뭐가 와요? 숫자들의 기간. during 뒤에는? 와일드에는?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를 4로 바꾸면? 4로 바꾸면? 안 돼요. 숫자예요, 연습이? 와일드로 바꿔도 돼? 내 눈에 주어 동사가 없어. 명사 하나잖아요. 잘했습니다. 자, 애프터가 또 나왔네요. 세모해보세요. 전체의 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지우야.
저기 있어. 박수 쳐 주세요. 자, 빅윈 하고 끝났죠. 좋습니다. 큰 승리는요, 문장이 아니라요, 하나의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럼 전치사겠죠? 아따 잘한다. 자, 큰 승리 이후에 투 플레이어즈 두 명의 선수가 디사이드 결심했습니다. 투부정사 하기로. 자, 이 문장을 미루어서 너네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디사이드 결심하다의 목적어는 무슨 형태다? 투부정사다. 투부정사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폴링이 오면 안 돼요. 이런 폴링이 오면 안 돼요. 이런 거 사소한 거 진짜 중요해. 분명히 언젠가 시험에 나올 거야. 온 힘, 얘들아 이 힘은 누굴까요? 코치님이시겠죠. 코치님 위에다가 팔팔 뿌려버리기로 작정을 했대. It was a funny way of taking revenge. 자, 여기 조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었다, 뭐였다? Funny way. 즐거운 방법이었다. of ing 할 방법이었다. 혹시 선생님 동격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네,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알면 돼요. 명사 뒤에 of ing가 오면 of ing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생각하세요. ing 하는 명사, 뭐뭐 하는 명사. 그럼 일단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The way of thinking. 이건 뭘까요? 띵띵? 이거 생각하는 방법. 네, 생각하는 방법이겠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지요? 자, 그럼 다시 내려와 보세요. 내려오면은요, taking the, take revenge가 복수하는 거죠. 복수하는 웃긴 방법이었던 거래요. After that day, after가 되게 훈훈해요, 여기서. After의 새해, 뭐, 경무야, 전치사야, 접속사야. 옳지, that day. 하나밖에 없잖아요. After that day, 그날 이후, the players들은 continued, 계속했습니다. To do, 하는 것을. 자, continue의 목적어가 지금 어떤 형태가 왔어요? 쓰세요. doing도 됩니다. 자,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두 개 다, 그러니까 동명사랑 투부정사가 두 개 다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가. 자, 아까 decide의 목적어는? 투부정사. continue의 목적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두 개 다 가능하다. 자, when부터요. 게임까지 묶으세요. 자, 마찬가지로 when이 어디로 튀어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할 겁니다, 해석을. 해석은요, when이 뭐뭐 할 때예요. 그럼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해석하겠죠. 자, 계속했대. 뭐 할 때? They on a big game. 큰 게임에서 승리할 때. 계속했대. Soon, 곧. 이렇죠. 곧, 곧이요. The tradition, 그 전통이 spread, 퍼졌습니다. To other teams, 다른 팀들로도 퍼졌대. Now, 이제 니는 you can often see, 종종 볼 수 있습니다. A proud coach. 자, 목적어 showered with Gatorade. 자, 여기가 목적격 보완해요. 자, 몇 형식? 5형식입니다. 자, see를요, 우리 무슨 동사라고 하죠?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노트 꺼내. 자,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역동사 뭐 있어요? 사역동사 뭐 있어요? make, 아유, 뭐 기억 안 나? have, let. 자, 그리고 get도 있고요, help도 있어요.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계시란 헬프한테는 준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아무튼 가네요. 자, 얘네가 동사 자리에 왔다? 그러면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딛다 중요해요. 자, make, leg, has은 had? make, have, let은요,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그러면 너는 나를 울게 만든다. 어떻게 써요? You make me cry라고 해야 돼요. crying도 안 되고 cried도 안 돼요. 자, get은요, 투부정 사와 현재 분사 ing가 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헬프는 졸려?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 동원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동사. 자,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동사 원형이랑요. 원래 ing가 와요. 잘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샤워도 아니고 샤워링도 아니고 샤워드. 이건 과거분사입니다. 자, 왜 이게 왔을까요? 이럴 때는요, 무조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만 따지세요. 자, 코치가요, 능동적으로 샤워하는 겁니까? 게토레이로 샤워가 되는 거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분사 PP를 써줍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샤워라는 동사 원형이나 샤워링을 쓰면요, 코치님이 스스로 샤워하신 거예요. 샤워하고 싶어서. 질문 있어요? 아니요. 질문하려는 줄 알았어요. 손 들고. 그래서 너는 샤워, 게토레이로 샤워가 되는 이라고 하면 돼요. 샤워가 되는 자랑스러운 코치를 볼 수 있다. 애프터, 아유, 애프터 세모하세요. 자, 정윤아, 이 애프터는 뭐예요? 그렇지, 접속사. 너무 잘하죠? His team is or wins가 동사네요. 뭐한 이후에 his team wins an important football game. 아주 중요한 미식축 국게임을 이긴 이후에. 얘들아, 여기 애프터 말고 비포가 들어가서 웃겨. 이기지도 않았는데 코치님한테 게토레이를 막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도 뭘 얘기하려 했는데. 아, 얘들아, 여기 위드 봐봐, 위드. 너네 원래 위드 어떻게 해석해? 근데 웃기지 않아? 게토레이와 함께 샤워된. 웃기지 않아? 그래서 위드를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만약에 위드 뒤에 사람이 왔으면 그렇게 해석해도 돼. 누구와 함께. 근데 위드 뒤에 게토레이 같은 이제 사물이 오면 뭐뭐로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야, 그럼 이거 해석해봐. I cut my hair with scissors. 그래, 가위로. 가위와 함께 내 머리를 잘랐다. 웃기잖아? 그럼 가위가 일어나서 나랑 같이 머리 자르는 거 맞아. 그치? 가위로 잘랐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 명언은 정말 이건 명백해. 누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느냐 이거야. 자, 답 맞춰볼 건데 고치고 싶은 게 있으면 언놈 10초 안에 고쳐보시죠.
왜냐면 이거 형용사니까 과거형을 쓸 수 없어. 자, 그럼 숙제 내겠습니다. 자, 단어 암기. 잠깐만, 단어. 일주일 동안 나누니까 잘 들어. 지은이 세 개. 경우. 경무야, 선생님이 너 단어장 새거 줄게. 그걸로 외워. 아니다, 단어장 그냥 사면 되지. 너 그거 지금 뒤에 하나 남았잖아, 49, 50인가? 하지 말고 바로 못하냐면 중등강남도 보라색이야. 너 거 한번 보여줘라. 워드마 초 중등고난도 이런 보라색이거든. 저거 사면 돼. 저거 사서 1, 2, 3을 외워. 그러면 90개요. 일주일 동안 90개 할 수 있지? 왜냐면 너가 일주일 90개를 하잖아. 근데 저건 조금 더 어렵긴 한데 내가 봤을 때 경무가 원래 하는 거랑 많이 다르지 않아. 해봐, 한번. 한번 던져주세요. 그리고 지문은 두 개 해오세요. 변화요? 네, 60개 외워오세요. 할 수 있죠? 정윤이 90개. 하하하하하.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승현이랑 민서도 오는데, 민서가 한 개씩 하지. 그치? 민서, 수능이 전 두 개 해오세요. 그리고 승현이 수능이 전 두 개씩 하니까 세 개씩 해오세요. 고1도 고, 아, 고2가 세 개씩 키우는데, 우리 승현이가 세 개씩 하면 이건 난 진짜 대박이죠. 나 얘기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기념으로 동사의 3단 변화 하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 끝내자, 얘들아. 어? 자, 세 번째 문법책 풀어오셔야겠죠. 까먹지만 두꺼운 책이랑 워크북 얇은 걸 다 풀어오는 거다. 선생님 이거 단톡에 올릴 거야. 안 해하면 혼나. 다음에 유인물, 투부정사 유인물 해오시고요. 다음에 독해를 해오시고요. 그리고 듣기. 책 사라. 네. 뭐 사야 되는지 알아? 그 자이 스토리. 승현이한테 너 거 뭐야? 하고 보여달라고. 네. 승현이랑 똑같은 거 사. 단톡에 올려주세요. 가셔도 돼요. 아! 어, 너 남고 지우야. 지우도 남아. 지우 유인물 다 고치고 가자. 지우. 어, 뭐지? 그 지윤아. 지윤이 바로 뽑아줘. 너의, 너가 마음의 준비할 때는 얘기해. 혹시 적을 줄 알아? 뒤에 튀어나온 버튼 누르면 꺼져. 아, 약간 뽕글하게 나와있어. 엉덩이 부분, 엉덩이 부분. 아니, 그냥 나 갖다 줬지. 아, 그 유리쓰기 부분을 뽑으면 돼. 너가 왼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 어, 거기에 뽑고다. 고마워지나? 지윤아, 이거 누르면 돼, 엉덩이. 요거 내가 다음에 또 꺼달라 그러면. 이거 썸네일로 쓰고 싶다.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썸네일로 쓰고 싶어.